없는 세상에서 영원토록.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내는 외식 한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 시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자라면 이 너무 지겨웠어.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니는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이야이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이야이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아버지 없이 마침내 우리는 해냈어. 마침내 조금만 사랑을 하나 얻게 됐어. 그리 크지 않았지만 행복했어. 주름진 어머니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 어머니와 내 이름에 앞글자를 따서 식당 이름을 짓고 고사를 지내고 밤이 깊어가도 아무도 떠날 줄 모르고 사람들의 축하는 계속되었고 재정이 다 돼서야 돌아갔어. 피곤하셨는지 어머님은 어느새 깊이 잠에 들어버리시고는 깨지 않으셨어. 난 당신을 사랑했어요. 한 번도 말을 못했지만 사랑해요. 이젠 편히 쉬어요. 내가 없는 세상 엄마 사랑해.